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나와 있는 곳은 이제 여기 명동성당 앞이죠. 명동성당 앞에 지금 사거리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오늘 내가 여기서 오프닝을 시작한 이유가 사실 오늘 종로하고 명동 쪽에 낮에 잠깐 볼 일이 있었어요.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오늘 원래 내가 이 촬영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장소를 가야 되는데 아직 버스가 안 왔고요. 원래적인 좀 배경 좋게 저기 명동성당에서 시작하고 싶었는데 집회하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브금을 틀어놓고 난리가 났어요. 숙대성사라고 말하는 판공성사를 하고 왔는데 오늘 가고자 하는 곳이 내곡동이라서 이제 여기서 버스를 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내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741번인데 아직 안 와서 네, 그러면 잠시 후에 이제 버스를 타고 내곡나들목에 가서 카메라를 다시 켜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세계유산 조선왕릉 서울 헌릉과 인릉 이 앞에 왔어요. 저쪽에 보이는 쪽이 이제 내곡나들목이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용인서울고속도로 헌릉나들목이 있죠. 네 맞아요. 그 여기 그 헌릉의 이름을 따서 고속도로 나들목 이름도 헌릉나들목이 됐대요. 이제 여기를 이제 들어갈 건데요. 사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걸어서 들어가야 돼요. 헌인릉은 이 제실이 조금 그 헌릉과 인릉이 있는 자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아예 주소가 별도로 돼 있죠. 여기 헌인릉길. 그래서 여기는요 제실을 개방을 안 하나 봐. 어쨌든 이제 다른 곳의 제실들을 내가 계속 봤었잖아요. 그래서 이 헌릉과 인릉에 대한 제실은 여기서 그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헌릉, 인릉 입구까지 왔는데 조선왕릉 역시 세계유산이라고 그냥 가는 곳마다 다 이 인증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네 태종하고 원경왕후 그리고 순조하고 순원왕후 김씨 이제 원경왕후 민씨는 아마 원경왕후도 여흥민 씨가 맞을 거예요. 그리고 순원왕후 김 씨는 네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안동 김 씨예요. 여기 이제 일단 안내도로 좀 깔끔하게 사진을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안쪽에 있는 헌릉이 태종하고 원경왕후의 능이고 원경왕후가 먼저 이제 승하를 했고요. 원경왕후가 먼저 승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릉은요 원래는 순조가 다른 곳에 묻혀 있다가 순원왕후가 이제 승하를 할 때 그때 이제 아예 같은 자리에 옆에 이 헌릉처럼 옆에다 묻은 게 아니고 그냥 한번 파가지고 거기다 같이 묻었다 그래요. 합장릉이라고 이게 쌍릉 합장릉 그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야 오늘은 날씨가 참 그래도 썩 괜찮네요. 지난번에 내가 동굴은 갔을 때는 솔직히 그날 그렇게까지 눈이 올 줄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박대기 기자가 된날 있잖아. 사실 그래서 그날은 그 지금 이 짐벌을 제대로 못 썼어요. 하지만 오늘은 덕분에 짐벌을 쓸 수 있게 됐다는 거. 네, 날씨가 좋아서 이 홍살문이라고 하죠. 홍살문 하고 이제 이쪽을 들어가면 그 아이고. 네, 짐벌 그 각도 조절은 아직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이제 순조하고 순원왕후 안동 김씨의 능인 능이 좀 입구에 있어요. 정순왕후라고 이제 영조의 계비가 있죠. 정순왕후 김씨는 네 경주 김씨예요. 순조가 처음에 이제 어릴 때 즉위를 했잖아요. 1800년에 즉위를 하고 1802년에 순원왕후도 이제 궁에 들어오게 되면서. 헌종이 순조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예요. 그의 아들은 이제 효명세자가 일찍 죽어가지고 이제 손자인 헌종이 그 내가 전에 동굴은 갔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 조선 왕조 역대 최연소 즉위 기록을 세운 헌종이 이제 손자가 왕이 됐는데 헌종도 얼마 안 가서 죽어요. 철종이 원래 헌종의 칠촌 아저씨 뻘인데 나이가 더 어려. 그래서 이제 순원왕후는 수렴청정 두 번을 해요. 헌종의 모후, 그러니까 효명세자의 빈이었던 풍양조씨, 그 효명세자의 빈이었던 이 풍양조씨가 그 사실
헌종 때도 수렴 청정을 할 수는 있겠는데 솔직히 그때 수렴 청정을 하기엔 좀 어렸나 봐. 뭐냐, 왕대비의 자격으로 수렴 청정을 했고요. 철종 때도 철종 때는 그냥 대왕대비니까 수렴 청정을 했고, 흥양조 씨의 수렴 청정은 그 나중에 고종이 즉위하고 나서 잠시 수렴 청정을 하다가 이제 수렴 청정에서 이제 흥성 대원군에게로 넘어가는 뭐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원래는 그 순조 혼자 그 파주 장릉에 있었다 그래요. 그 인조가 장릉에 있거든요. 철종 시대 때 이제 순원왕후가 좀 약간 그 말년을 준비를 하면서 이쪽으로 오고 싶었나 봐. 뭐 진실은 서너마에.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 와가지고 이제 합장이 됐다고 하네요. 역시나 그 향로하고 어로가 있고요. 네. 근데 저쪽에서 지금 저쪽으로 오고 있어서 지금 거리두기 한다고 이 밑으로 갈게요. 있는 앞에까지 왔는데 동그룹 때는 내가 일일이 다 못 보고 넘어갔는데 이제 재상이 요 앞에 있죠. 이제 설명이 다 있어요. 재앙 일정이 그 이제 요즘은 양력으로 다 하나 봐요. 그 조선 왕조의 그 28능 그 이제 40능이지? 능이 다 따로따로 있으니까 추종까지 합하면 재앙일이 다 다르다는 거. 그 전주희씨 가문이 이걸 다 챙기기 때문에 여기가 옛날에 있었던 비문이라고 하고요. 옛날에 있었던 비문, 그리고 여기가 새로 만든 비문. 비문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네, 저 위를 보면 능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카메라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제 저기 이제 그 능침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능은 여기 능침을 올라갈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헌능과 인능에 왔으니까 네, 이따가 보게 될 헌능에서는요 이 능침을 일로는 올라갈 수 없지만 그 근처까지 가볼 수는 있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아까 인능 앞에서 얘기를 못했는데요, 그 순조에 대해서는요 사실 후대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잖아요. 순조가 물론 이제 순조 본인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정순왕후가 그 뭐냐 정순왕후가 이제 그거죠. 이 가톨릭 박해를 시작하죠. 신유 박해. 그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정순왕후는 경주 김씨고, 그 다음에 이제 안동 김씨 등등 세도 가문들이 득세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순조 때부터 조선 왕조가 이제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는데 그 진짜 그 100년 동안 100년 동안 내리막을 걷죠. 그래가지고 참 이게 순조 시대 때 이후로 좀 이제 그야말로 헬조선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사실 그래서 순조에 대해서 평가는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뭐 본인이 직접 친정을 한 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지만.